이정기 지무대행님. 네. 네. 지난 추석 때 항공사 무료 주차장 개방 결정 했었죠? 네. 예, 그 공사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그 정부의 민생안전대책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결정도 안 하시고 시행만 했으니까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대책을 실행하고자 했다면 예상되는 문제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네. 나름대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안내 간판 여러 가지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공항공사 고객의 소리에 올라온 민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추석 이틀 전이죠. 실시간 주차 상황을 통해서 이 주차장의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 갔는데 빈자리가 보이는데도 직원이 진입 못하게 막고 다른 주차장으로 가라고 그랬다. 다른 주차장을 찾다가 결국 비행기를 놓쳤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공항공사의 답변은 불편함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그러나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항공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보상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끝났어요. 대행님, 이게 주차장 혼잡이 고객 잘못입니까? 공사 잘못입니까? 당시 나중에 그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저희도 알았습니다만 김포공항 임시주차장에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는데 안내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 좀 혼선이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냐고요 그게 그걸로 가라 해서 간 고객 잘못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환불도 안 해줘요? 대행님이 이 고객이었다면 환불 요청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십니까? 네. 안 하실 거예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이런 정책은 한번 시작되면 후퇴하기 힘들잖아요. 설 때 또 해야 되고 내년에 계속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이고요. 아니 올해도 지금 피해가 발생한 지 몇 달째 아무 그 조치를 구제를 못 받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지금 마련된 게 있냐고요 대책이? 네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차장 관리 운영 내규 있고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더 큰 피해는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항공료 날리고 기회비용 날린 게 더 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거에 좀 확인을 저는 못 찾아봤거든요. 있어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세요, 사장님이? 모르십니까? 없어. 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3대 공항을 관리하신다는 없어.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 공항공사 책임이 아닌 건 저도 잘 알아요. 사실 더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죠. 갑자기 졸속으로 대책 없는 정책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공항공사가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3대 공항으로. 명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시킨다고 그냥 실행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고객이고 국민 아닙니까? 어떤 정책을 집행하라고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꼼꼼하게 따져서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하시고 하려면 이런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란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규정, 피해 보상 규정 꼭 만드시고 의원실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확실히 하셨어요?